먼저 본부장님, 저희 내일장 어떠한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현대 그린푸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간편식 시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팅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성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의 경우 이제 그리팅 매출의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약 4배 이상 좀 뛰어오르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HMR 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큰 호응을 좀 얻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워낙에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역 맛집의 레시피를 가져와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 경쟁사와는 좀 차별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하나의 성장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맞벌이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또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HMR 시장은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좀 초고령 사회에 좀 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케어푸드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좀 노령인구보다도 이 젊은 세대층에서도 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 케어푸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웰빙이라든지 이 건강에 대해서 소비자 인식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의 주요 브랜드가 바로 성장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 그린푸드의 경우도 워낙에 좀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꾸준히 지금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고 또 21선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그린푸드의 경우도 워낙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종목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 9,300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8,800원,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그린푸드 간편식에 대한 성장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성장성도 주목받고 있죠. 오늘 종가 1.8%가량 상승하면서 9,29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차장님의 선택한 종목 그것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스틸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철강 가격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테마. 우선 철강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톤당 20만 원까지 철강 가격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움직임이 건설은 물론이고 각종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를 맞추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철강 가격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판재라고 해요. 판재 중에서도 코일 관련된 재화를 시장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강관 기업이 많이 상승을 했을 때 그때는 수혜를 못 봤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수혜를 받고 장중에 12% 정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저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철강 가격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이 산업이 확장이 되는 그러한 국면에서 철강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경남스틸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이익 기준 흑자 그리고 영업이익의 증가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역시 정치 테마입니다. 현재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고요. 또 하나는 대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구시장 출마 관련 지금은 야당이죠. 야당 관련 의원에 대한 정치 테마 종목으로 엮여 있어요. 다행스럽게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공천만 되면 무난하게 당선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 테마주는 역시나 이슈가 될 때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아직은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두 달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그 기사만 나오면 주가는 분명 단기간에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래량 게 꽤나 실렸습니다. 그리고 장중 5,530원까지 갔는데 최근 며칠 동안의 변동성 중에 가장 커요. 그리고 방향성은 위쪽이었고 거래량이 지금 실렸습니다. 아마 시세가 오늘 바로 죽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여러분들 모두 한번 담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6,500원, 손절 가격은 4,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철강 중소형 섹터 4%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남스틸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가 5%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5,160원에 종가 체결했는데 시초가에 담아봐도 좋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현대 그린푸드, 경남스틸 저희 한번 내일장 관심 있는 종목으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